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7일부터 8월 15일까지 7박 8일 동안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33여 년 동안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를 돌아보고 이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 쪽을 돌아보는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에 잘 발달되어 있는 그 공동농장인 키부츠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하나 체험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참 행운아라 그래요. 그렇게 오래 있었던 분도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예가 드문데 저보고 그저 아무런 불청객이었는데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같이 그들과 함께 결혼식의 모든 것을 참석할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을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결혼식이 상당히 자유로웠다. 우리처럼 어떤 틀에 메어 있는 그런 결혼식이 아닌 정말 그 가든에서 가든 파티 비슷하게 랍비가 주례하면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상당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그 우리 결혼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축제 분위기였다 하는 두 가지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한 장소에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같이 거기서 노래하고 같이 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제 분위기였다. 성경에 이 결혼에 대한 비유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내지 2주일씩 계속 진행되면서 축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혼만큼이나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예식이 아직도 없죠. 가장 축복스러운 일생 중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그런 예식이 바로 이 결혼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준비, 복음사역의 준비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 결혼을 귀하게 보셨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제이듯이 이 복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결혼의 축하 분위기와 같은 연속적인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의 그런 들뜬 기분, 그런 기대감, 바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혼식의 축제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의 분위기였음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고난의 삶을 살았던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비할 것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고난 속에서 그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축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축제다. 여러분이 말이 와닿았습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고난 자체가 축제라고 여길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역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는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변함없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생을 인생은 축제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인생이 축제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합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참 저절로 되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그때 그 길로 오고 그 시간에 내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필연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우연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필연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의 기적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장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이것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충분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원인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결코 이 기적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잔치 도중에 가장 잔치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잔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 사람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니까 포도주를 어느 정도 담그면은 준비하면은 충분할 것이다 하는 철저한 예상 속에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준비를 했죠.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잔치집에서 음식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난이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그 당시 풍습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자, 이러한 그 당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이 주인은 그것을 준비했을 터인데도 그 포도주가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 일요일에서는 몇 명이 올 정도니까 몇 명분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충분한 예상의 그런 계획을 했지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삶의 노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한 인간들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되죠. 항상 부족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항상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완벽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주의가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럼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빗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결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는 분명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일어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게 해결의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갓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일어나기도 있습니다. 문제 일어나기도 있죠. 단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원할 뿐이지 우리는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많은 문제 속에 바로 주님이 계셨던 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이 말 속에 여러분이 심령 속에 여러분이 가정 속에 여러분이 사업 속에 여러분이 자녀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잔치집에 일어났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떨어질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 여러분 홍해 사건 기억나시죠?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이스라엘 저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솟을 꺼질 수도 없는 그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도저히 아들을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라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소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기회예요. 인간이 벽에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체험시가 그때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그 이상의 해결 방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그 해결 방법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는 한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어떤 벽에 부딪혀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여러분 해결 방법은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단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해결의 방법을 보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왜 당망합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란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 그 잔치집의 문제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제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잔치집의 심각한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아마 수백 명 이상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외에는 없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사회와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조직 속에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목사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사도 고집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도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한 것, 그 고집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죠.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래서 목소리만 크게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상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절대 고집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고집 안 합니다. 여러분도 고집 안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보면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그 교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짧은 말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믿음의 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모든 삶의 과정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서 목자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고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19절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사들과 대화하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막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양 부모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51절에 내려가 보면 마리아는 이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적어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그 메시아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기적을 베품으로써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는 분명한 적어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는 절호의 찬스죠. 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내 아들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잔치집에서 무언가 기적을 베풀어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말이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그런 뜻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것 같으면서 참 어렵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난 목요일날 찬양 집회 때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가서 행복한 사람은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 행복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는 게 행복이겠죠. 걱정 없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 안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인생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역시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공연이 사람들이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공연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깨끗한 믿음, 이거저거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인들이 순종이 귀가 아프게 들었죠. 여러분 순종. 아마 마리아가 이런 문제를 직접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잔치집하고 무슨 가까운 인척관계가 아니냐, 뭐 그런 막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이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기적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순종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간단하듯이 역시 순종도 간단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간단하게 믿어야 합니다. 괜히 내 지식 내 경험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믿으면 되는 예수를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의 기본적인 바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만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하나님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라 했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말아라 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하려면 해봐라 이게 없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라 아니면 하지 말아, 둘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순종은 여러분 특별히 하기 힘든 순종입니다. 그렇죠? 한번 봅니다. 비상식적이었어요. 여기 두세 동 두는 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거기다 포도주를
물을 담아라. 거기다 물을 담아. 포도주는 포도주 그릇에다 담아야죠.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새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비과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포도주였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였지 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물을 채우라 그래요. 포도주는 뭘로 만듭니까? 포도로 만들죠. 그리고 포도주는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좋은 포도를 따서 오랜 기간 동안 발효시켜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비싼 것 보면 전부 100년, 뭐 200년 이렇게 된 것들. 포도주는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 포도주로서 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순수한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 2장 위에는 없었습니다.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나 과학을 가지고 신앙을 무시하려고 해요. 상식이나 과학을 앞세워서 신앙을 멸시합니다. 과학이나 상식을 앞세워서 신앙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상식 가지고 과학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죠. 다 됩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갈색의 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왜 갈색이 아닙니까? 흙 속에서 피어나는 흙이 왜 흑색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흑색이어야죠. 그죠? 왜 흙 속에서 피어난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상식적으로 설명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왜 푸른 풀을 먹는 소의 우유가 하얗습니까? 파란 풀을 먹는데 우유가 파래야지요. 왜 하얘요? 왜 젊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죽어야죠. 왜 젊은 사람은 먼저 죽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우박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눈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예쁜 눈이 돼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쁠 때는 왜 웁니까? 바다에서 잡은 고기가 짠물에서 잡았는데 왜 고기는 싱거워요? 짠물에서 잡았으면 고기도 짜야 상식 아닙니까? 몸은 다 자라서도 자라지 않는데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은 왜 자랍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과학을 앞세워서 신앙을 무시하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조부라운 인간이 상식과 과학을 가지고 신앙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상식과 과학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안에 보면은 참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죠. 바다를,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 번 안 짓고 먹고 살았어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병자가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상식과학하고 설명됩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순종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만이 참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넘어서지 아니하고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왜 어렵게 순종을? 순종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에서. 저번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1분에 100m 뛰면, 내가 1분에 100m 뛰면 하나님도 1분에 100m 정도 뛰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내가 1분에 100m 뛰면 하나님은 100한 20m 정도, 나보다 조금 빠를 테니까, 그 정도로 생각. 하나님은 인간 수준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에, 인간 수준에 묶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 생명 이 시간도 좌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 묶어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늘들이,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모실 수가 없다. 그다음에 왜 순종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단 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는데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 그 말씀을 과소평가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순종을 못합니까? 본인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 못한.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 순종 못하게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음에 불순물을 섞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임무죠.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단의 영향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사탄의 조종을 받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입니다. 다윗도 넘어갔고 아브라함도 넘어갔고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예외 아니죠. 내가 스스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 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항상 나중이 좋다는 겁니다. 나중. 끝이 항상 좋습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년에는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더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나중이 좋아요.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심령도, 여러분이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사업도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때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내가 변하고 하나님이 변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곧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분위기여야 합니다. 하루하루는 우린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축제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들이 기뻐한다 우리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한다 우리 슬퍼하고, 그들이 포기한다 우리 포기하고, 그들이 낙망한다 우리 낙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 기뻐하면 우린 더 기뻐해야죠. 세상 사람 슬퍼해도 우린 기뻐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울어도 우린 웃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해진 모든 이런 인간적인 문제를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도 할 수 있느냐? 염려 많이 해보셨죠? 되든가요?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문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 말씀, 저때 신방 가서 그분은 돈 벌라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셨다 그래요. 자기 해볼 건 다 했다 그래요. 아, 이제 돈 내가 1년만 딱 벌면은 평생 먹을 걸 내가 벌 수 있겠다. 그랬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딱 벌어져요. 손 털고 나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 가서 대통령 하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뭐 돈 버는 건 이제 따놓았죠. 그래서 내 1년만 여기서 딱 벌면은 그냥 내 생각한 것만큼 탁 벌어가지고 난 미국 가서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 그래요. 일본에서 뭐 송이버섯? 아, 그게 뭐 엄청나게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하고 카나다 일대에 안 돌아다닌 산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을 딱 발견해갖고 내가 이제 일본에 팔면 한국에서 일본이 버섯을, 송이버섯을 1년에 150만 불어치씩 수입해 가는데 적어도 여기서 카나다하고 미국에서 따보면 1년에 한 1500만 불 정도는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겠다. 하고서는 마음 느긋하고 먹는데 그 해부터 4년 동안 비가 안 오더래요. 완전히 손 털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전 세계 돈 된다고 하는 데는 다 쫓아다녔는데 이젠 포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알 때, 이러한 우리 한계를 알 때, 이러한 우리 문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린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야. 믿음, 순종은 간단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역사는 항상 나중이 좋습니다. 항상 나중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때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항상 나중이 좋다는 이 성경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